꽝은 고키메스 시즌 4 서바이버 토너먼트. 오늘은 3조의 경기, 과연 어떤 선수들이 오늘 MSN의 관문을 넘어야 될 것인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받은 김철민이고요. 고맙습니다. 이승원 해설과 김동준 해설이 자리를 꽉 채워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1조와 2조의 경기를 통해서 4명의 선수가 합류했습니다. 박태민, 오영종, 이재호, 이재동 선수. 네. 예, 참 오랜만에 르카포즈의 원투펀치가 외출을 했습니다. 메셀로. 예. 그렇습니다. 오영종 선수 첫 진출에 성공을 했고 이재동 선수도 다시 올라왔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많이 화제가 됐던 것은 박태민 선수의 경기력이었는데요. 예. 우승하던 때의 포스를 느낄 만큼 아주 경기 준비를 잘 했고 운영도 아주 멋지게 한 모습을 보여줬고, 게다가 이재호 선수는 듀얼 17연승을 이어가는 강력한 모습을 선보였었죠. 그렇습니다. 예. 3조 경기도 1, 2조 경기 못지않은 치열한 경기가 예측됩니다. 얼마 전 에이스 결정전 11연승의 기록을 세운 박지호 선수와 예. 최근 다시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이성호 선수, 그리고 지난 시즌 16강 진출에 성공한 손주웅 선수, 마지막으로 온게임넷 스파키즈의 저그 기대주 김상욱 선수까지. 예. 어떤 선수가 올라갈지 섣불리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채워진 12자리만으로도 후끈 달아오는데 과연 어떤 선수들이 더 열기를 더할 것인지 일단 오늘의 경기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순서 4명의 선수와 이러한 순서로 싸우게 되겠습니다. 손주웅, 박지호, 이성훈, 김상욱 선수가 조디학에서 먼저 경기를 펼쳐서 이기는 선수는 승자전 블루스토, 지는 선수는 패자벌전을 가게 되죠. 자, 두 번 이기면 바로 코미티메스 시즌 4로, 그리고 한번 지고 지게 되면 패자벌전에서 최종전까지 가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손주웅, 박지호, 이성훈, 김상욱 선수까지 이렇게 오늘 이러한 순서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13번째와 14번째 주자를 선발하는 오늘 서바이벌 토너먼트 3조의 경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희뿌옇게 보이는 두 명의 선수가 오늘 첫 번째 경기를 펼칠 선수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겠습니다. 경기 준비가 벌써 끝났습니다. 스피드업이 됐네요. 손주웅 선수와 박지호 선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동선 입장입니다. 따라가야지요. 지금 르카포즈의 프로토스 같죠. 저거 같죠. 대단하게 됩니다. 예, 손주웅 선수 재능은 보여줬습니다만 그 재능만큼의 성적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어떤 갈증을 이번 시즌에는 반드시 올라가서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그 갈증을 풀어야겠죠. 네, 반대로 MSN 히어로에서도 벌써 먼저 가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기다려라 라고 박지호 선수 외치겠죠. 박지호 선수 네 번째 진출에 성공할 것인지. 현재 듀얼 방식에서 12승 11패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박지호 선수가 요즘 뭐, 네, 프로에서 좋아요. 저 개인 리그에서도 그 분위기는 이어가야겠죠. 예. 좀 바빠지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인터뷰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까지 확인해 보셨죠? 전장을 여러분 함께 가볼까요? 그것은 바로 조디학입니다. 자, 먼저 르카포즈의 손주웅 선수의 모습이 12시고요. 그리고 박지호 선수는 바로 이곳 대각선이라고 할 수 있는 6시 지역을 가져왔습니다. 전장 조디학이고요. 시범을 한번 해보고 있는 박지호 선수. 네, 네. 르카포즈 팀의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영종 선수가 드디어 서바이버 토너먼트를 졸업하고 본선에 합류했고요. 예. 이재동 선수도 오랜만에 올라온 이런 상황이라서 그 분위기를 타고 손주웅 선수도 박지호 선수를 잡으면서 승자전까지만 올라가면은 그냥 바로 승자전에서도 승리하면서 MSL의 본선에 예. 동참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분위기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팀 분위기는 이어질 수도 있어요. 예, 프로토스 대 테란, 조디학에서는 5대 4, 프로토스가 한 경기 앞서가고 있는데, 프로토스 유저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히 박지호 선수는 이 맵에서 대테란전 할만하다, 자신있다, 라는 얘기를, 예, 하고, 그리고 또 테란 유저들에게 대 프로토스전에 관해서 조디학에서 어떠냐, 라고 물어보면은, 또 테란 유저들도 할만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경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스쿼드 비슷하기 때문에 이 맵에서는
웹의 유불리가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잘하는 쪽이 이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지호 선수는 프링글스 MSL 1, 2 그리고 공티벨스 시즌 1 네. 쉬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실력은 항상 있고 나올 서바이벌 토너먼트 나올 때마다 뭔가 해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실제로 그 MSL 본선에서는 뭐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예. 네. 뭐 좀 예선 통과 후에 이제 인터뷰에서 개인에게 못 올라갔을 때는 좀 쉬고 싶었는데 1년간이나 쉬게 됐다. 예. 예. 바빠지고 싶다. 예.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박지옥 선수에게. 예. 예. 요즘 프로토스 유저들 베테랑전 투어 정찰을 많이 하죠. 지금 박지호 선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초반에 조금이라도 자원을 더 채취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중 선수는 굉장히 어밀조밀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것은 아무래도 조금은 팩토리가 좀 공일장이 전진해서 지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건물 굉장히 밀도가 높게 지었는데 팩토리만은 좀 동떨어져서 짓고 있고 네. 자 정찰을 일단 3시 지역 가봤던 박지호 선수가 이제 잠시만 오겠고요. 예, SCV의 동선을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손중 선수도 예전에 MSL 서바이버 토너먼트를 통과하고 MSL을 갈 때까지의 분위기만 보자면은 야, 이 선수 진짜 판단도 좋고 센스도 좋고 뭐 이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아주 칭찬을 많이 듣고 올라갔는데 실제로 16강에서 탈락한 이후에는 좀 하향 곡선을 최근에는 그리고 있습니다. 팀플레이에서 네. 또 다시 이제 살아난 센스를 선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예전만큼의 강력한 모습을 개인전에서 보여주고 있지는 못했어요. 네. 예, 프로리그 개인전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손중 선수가 속해 있는 르카포즈는 서바이벌 토너먼트에 7명 있는데요. 자, 오용종, 이재동. 지금 현재는 진출률 100%입니다. 출루율이 100%예요. 예. 이야, 굉장히 과감한 멀티인데요. 확장. 예, 조디악이라는 맵은 분명히. 예. 앞마당이 좀 개방형의 형태를 띄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맵에서 질러 찌르기를 먼저 하는 선수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런 플레이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손중 선수 아주 과감합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는 예. 지금 현재까지로는 나쁘지 않죠.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멀고 예. 상대방이 이제 투게이트웨이를 확보한 이후에 멀티를 따라가게만 예. 만들면 됩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탱크가 안 나왔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이라 예. 2대 3의 대결 드라군 둘과 머린 셋의 대결인데요. 예, 이거 예. 머린이 안 받쳐주면 탱크가 벌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근데 이게 예. 예, 투게이트웨이에서 로보틱스가 올라간 상황이라서 그렇죠. 예, 마인 개발이 그러니까 마인으로 수비하는 것도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마인 내설을 하기 위해 하고 있긴 한데 뒤로 한 걸음씩 물러서면서 SCP 잡아주고 있고 마인 없애주고 있고 예. 잠시 후 업적은 날아올 거고 예. 그러니까 옵저버가 나오는 타이밍에 마인 위주로 수비벽이 되어 있는 거는 앞마당 쪽으로 압박을 또 강하게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아, 머린이 잡힌 게 네. 약간 좀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손중우 선수는 어쨌든 준비해온 전략은 이것이에요. 예. 과감한 앞마당 확장과 적극적인 벌초 활용. 네. 벌초가 이제 예. 스피드업까지 되면은 한번 뛰쳐나가서 상대방이 옵저버를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앞마당에 공격을 오지 못하도록 예,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게 좀 유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옵저버도 예. 지금 빠른 체제라서 만약에 박지호 선수가 게이트웨이를 먼저 올려서 드라군만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앞마당을 하는 그니까 투게이트 우선 앞마당 이런 식이었다면 이 전략에 그냥 당할 수도 있었겠는데 되게 정석적으로 했어요. 자, 드라군 하나 잡고, 야, 드라군을 빙글 둘러싸면서 일단은 먼저 마인 매선에 넣고 스피드업이 끝나! 예, 마인도 터졌어요, 방금. 예, 먼저 마인도 터져서. 아, 이거, 아이쿠! 물러봤네요. 또 마인 매선합니다. 지금 빠져야 되는 드라군. 자, 문이 열리나요? 근데 옵저버가 생산되면서 이것을 큰 피해 없이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손중우 선수가 박지호 선수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플레이를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셔틀이 먼저 나왔어요. 쪽으로 먼저 나옵니다. 선수 먼저 나왔습니다. 아 마인 아 여기 왔네요. 예 마인을 끌어안고 그 예. 옵저 아, 저 로 저 프로브 쪽으로 만약에 예. 터졌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예, 옵저버가 옵저버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서 마인과 그다음에 이제 빼야죠. 예, 마인과 벌처로 그 상대방의 심장부를 흔드는 것은 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페어까지 해가면서 드라고를 잡아내고 있는 손중우 선수. 예. 셔틀을 먼저 생산한 것은 역시 박지호 선수 그에 못지않게 손중우 선수 못지않게 예. 앞마당 확보 이후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옵저버는 생산해서 앞마당에 자리 잡은 마인은 좀 걷어내고 예. 예. 옵저버가 지금 그 손중우 선수의 앞마당에 하나가 있는데 자 벌처가 또다시 들어 시도합니다. 아 이거는 너무 무리한 난이인 것 같은데요. 아 안쳐 예. 옵저버를 두 번째 옵저버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로 셔틀에 네, 리버가 갔어요. 셔틀 갔어요. 가는 것 같아요. 센터 지역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냥 옵저버 먼저 생산했으면 지금 깔끔하게 맞고 앞마당 이미 돌리고 있을 텐데. 예. 이 강수네요. 어쨌든 드라군들 이동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크로스 카운터를 날리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셔틀의 운명을 앞마당 벌처 한동안 썼기 때문에 탱크가 없습니다. 지금 탱크가. 자 이동 예. 이동 그렇죠. 마인 매설도 안 됐어요. 벌처가 좀 멀리 나가 있는데 지금 센터 지역을 지나고 돌아오고 있어.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는 뭔가 나와도 몰리아 예. 뭔가 나와도 나올 만한 시기라 탱크도 나왔고 예.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빈틈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손중우 선수의 예. 본진 예. 리버 게릴라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앞마당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예 그런 이점을 아 그런 안정적인 선택을 포기하고 과감한 공격을 선택한 게 지금 박지호 선수이기 때문에 과감한 예. 공격은 언제나 들어가면 제대로 들어가면 좋지만 실패했을 때 데미지는 두 배거든요. 예. 자, SB 잡아내. 아유, 못 잡았네요, 그것도. 네. 지금 자원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 시기, 그 기간은 지금 확실히 손중우 선수가 더 길어요, 앞마당.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당장 먹고 있는 자원은 손중우 선수가 더, 자원 상황이 더 좋다는 겁니다. 네. 자, 쫓아 올라가고 있는 박지호 선수의, 그리고, 세시 쪽은. 멀티죠. 예, 박지호 예. 선수의 멀티죠. 다시 한번 슬그머니 예. 앞마당으로 덮칠까봐 앞마당으로 네, 덮칠까봐 지금 다른 병력은 빼놨거든요. 네, 그 사이에 지금 들어왔고 예, 벌처가 예, 골리앗 때문에 빠졌고 어디 가나요?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진짜 다행이네요. 네, 앞마당까지 지금 탱크가 없다는 게 가장 네. 세대 시즈모드가 안 돼 있어서 네, 앞마당에 수비를 좀 빠져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 점을 또 노리기 위해서 드라군이 어쨌든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순위가 뿌듯합니다. 타이밍상 예, 탱크와 골리앗 시즌 1킬, 1킬! 네. 신경을 2킬? 네. 아, SCB을 뺐어요. 예. 네. 조금 이거밖에 없다는 건 SCB를 앞마당에 한번 뺐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도 예. 박지호 선수 자, 골리앗과 드라군으로 드라군과 리버로 지금 2등 이제는 시즈모드 개발! 되어 있어야 하는 시기인데요. 뭔가 더 올라오고 있어요. 밑에 더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뒤에 상자가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탱크 따먹기. 아, 못 땄어요. 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수비는 되기는 합니다만은 보다 효율적인 것은 역시 이제 시즈모드를 개발하고 예. 안정적으로 좀 앉아있을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SCB에 쏘네요. 시즈모드. 다 빼야죠, 이제. 예. 세 시지역 돌리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자, 커맨드 아직 내려앉지 못했습니다만 넥서스는 완성되고 프로그램 붙기 시작했습니다. 테란도 이제는 좀 슬금슬금 나와야 이 12시 쪽에 있는 센터 확장을 가져갈 텐데 예. 압박을 많이 받고 아직 리버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조금 더 병력을 모아서 나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박지호 선수가 공격하는 중간에 한 저 3시 쪽 확장 기지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옵저버로 지금 마인 위치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탱크 오긴 했습니다만 위에, 자, 위쪽, 위에, 위쪽, 위에,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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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습니다. 아, 예. 아, 지금 리버 죽을 뻔했어요. 예, 죽을 뻔했어요. 예, 예, 진짜 리버 죽었으면은 가차없이 진출이거든요. 지금 리버 죽으면 안 됩니다. 박지호 선수는 지금 예, 예. 세 시 지역 멀티 돌리고 게이트웨이 조금 더 늘어나고 발화 완료될 때까지는 리버의 역할은 지금 이 드라군들의 역할보다 아니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게이트를 쓸 만큼 지금 늘어나더니 아직. 완성이 아니라서 발업된 질러서 조금 있어야 하거든요. 보내놓고 잊어버렸었어요. 예. 죽을 이 하셨으면 그냥 죽었겠네요. 예.
자, 커맨드 센터가 이제 내려앉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박지호 선수는 코피를 놓치지 않고 계속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손주웅 선수, 상대가 워낙에 막 들이대고, 그러고 막 들이대고, 셔틀 리버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플레이 하니까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진 듯한 네.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방금 전 탱크 흘린 것도 되게 아쉬운 플레이였고요. 예, 3팩에서 또 그리고 너무 오래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4팩 정도는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예,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은 12시 센터 확장을 먹어야겠다라는 그런 일념 때문에 팩토리의 자원을 쓰지 않고 예, 눈에 보이기에는 팩토리 자원을 쓰지 않고 그냥 이쪽 확장에만 지금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이동간에 있는 SCB와 탱크들. 네. 자, 그래서 입구가 두 개죠? 예. 일단 보포 여기서 리버가 공들었네요. 양 선수 모두 지금은 캐논도 없고. 야, 이거 치명 칼만도 없고. 치명 칼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예, 실력 탄다. 아, 근데 왜 그쪽으로 아. 와, 지금은 예. 저 게이트의 위쪽 이 구멍으로 들어왔으면요. 예? 플로브 그냥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다행히 한 무대 이상은 잡힐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 진럽과 게이트의 사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안 돼. 다 들어왔네. 리버. 이번에 제대로 혹시 1번 죽어. 지금 잡혔습니다. 뭐 여하튼간에 다럭질럿이 완료가 된 시점이라서 리버의 활약은 뭐 그 정도로 다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손주웅 선수의 저 열두 확장 기지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그 공격이 한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예. 박지호 선수라면 충분히 저 지역을 갈아엎을 만한 그런 그 물량을 지금 아마 선보일 텐데 예. 이 손주웅 선수 입장에서는 한번 들어오는 이 타이밍에 이제 들어오는 공격을 얼마나 선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약조 단서 이쪽과 지금 잡고 다시 잡고 질럿이 오른쪽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보세요. 예. 지금 여기서 난이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라인, 이게 라인 공격이고. 그렇죠. 이게 지금 복구를 때리는 주먹인데 여기는 얼마나 막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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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요. 손주웅에게는 이거 한 타이밍 막으면 되는 패토리 그다음부터 늘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상황이 곧 있으면 왔을 텐데 그런데 아, 이번에 뚫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 거죠. 뚫렸네요. 지지 막지호 선수! 진짜 기분 좋게 자신의 스타일대로 시종 일관 공격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계속 뭐 드래곤 리버 슬럼 공개 끈을 놓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13월 16초 만에 박지호 선수가 손중 선수로부터 1승을 빼앗으면서 순차전으로 박지호 선수 해저버전 손중 선수가 각각 선수의 본선을 청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성호 선수와 김상욱 선수의 경기가 이어지네요.